속담에 사당께 3년이면 모른다고 그래요. 네, 붕어를 넣죠. 저희 집사람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원래 이거 옆에 도우미 역할만 했지 마술은 안 했어요. 근데 도우미 역할만 하다가 갑자기 지금 연습을 조금 해가지고 나와서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 주시고 박수로 힘차게 맞으세요. 나오세요. 화려한 불꽃과 함께 등장한 초보 마술사. 남편 옆에서 보조한 지 40년 만에 마술사로 데뷔하는 날. 출발은 좋다. 뚜껑을 열고 통에서 비둘기가 나오자 객석에선 박수 소리가 터지고 아내 옆에서 비둘기를 받아들고 보조해주는 남편 왕국 씨. 동분 씨의 마술사 데뷔 무대는 성공이다. 또다시 아내가 등장했다. 이번에는 아내가 상자 안으로 들어가자 문을 잠그고 칼을 뽑아대는 마술사. 놀라서 입을 쩍 벌린 할아버지, 고개를 돌리는 할머니까지. 70대 마술사 부부의 환상적인 궁합이 돋보이는 마술쇼. 잠시 후 가운데 상자를 빼는데 놀랄 노자. 그야말로 마술이다. 무심을 해보세요. 제가 앞뒤로 칼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죠? 완전 통과됐죠? 밑에도 통과됐죠? 치면 또 쏙쏙 들어가요. 들어 슛! 다 나와 또. 이렇게 좌우좌 다 잘라져 가지고 있는데 잘라져 있어도 속에서 좌우로 다니면서 디스코 추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히죠. 음악 주세요. 디스코도 잘 쳐요. 무대에 서면 언제나 청춘이 왕국 씨. 꼼짝을 안 해. 다른 날은 잘하더니 또 오늘은 꼼짝을 안 해. 아니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야? 왜? 박수가 없으셔서 그래요. 아, 박수가 없어서 잘 안 돼요. 아이고 박수는 또 엄청 밝혀. 자 박수 나서 음악 큐. 주거니 박거니 입담도 찰떡궁합인 부부. 관객들도 신이 났고 상자 속 안에도 신이 났다. 잘라졌어도 디스코를 잘쳐. 여전히 무대에서 열정적인 70대 마술사와 미녀 아가씨. 그들의 마술쇼는 아직도 전성기다. 아유 뭐 깜짝 놀래갔어. 어떻게 그렇게 잘 돼? 어떻게? 아주 재미나게 봤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외롭다가 이런 거 보니까는 너무 황홀하고 너무 멋져. 아, 또 우리 또 아버님 없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저도 아주 만족합니다. 아까 비둘기 나오게 하는 거 처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어떠셨어요? 어색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봐도 어색한데. 제가 해도 어색해요. 그날 저녁. 안녕하세요. 공연을 마친 부부가 뒤풀이를 하러 갔다.
목마른 단자. 한잔하세요. 네. 오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시는 맥주 한 잔은 그야말로 꿀맛. 아, 시원하고 좋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가 다른 데가 아니고 마술 카페잖아요. 그래서 또 저도 그 후배들이요 어떻게 하나 그것도 좀 몇 번 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또 어떤 프로를 하나 그것도 볼 겸 그래서 겸사겸사 술도 좀 하자 하고 그래서 왔어요. 좋습니다. 이제 두 분 오셨으니까 두 분한테 카드 한 장씩 고르게 해서 할 수 있는 재밌는 마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총 네 장 뽑도록 할게요. 시작할까요? 두 장씩. 좋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베테랑 마술사 앞에 등장한 네 장의 카드. 자, 첫 번째 카드 어떤 카드로 할까요? 예, 네. 제 거 이걸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에이스 페이드 카드, 예, 에이 하트 카드 맨 위에 올려놓고요. 예, 두 번째, 하트. 두 번째는요? 세 번째. 에이 다이아몬드, 에이 하트, 예. 조커, 에이 다이아몬드 카드, 이 하트 카드. 예. 네 장 이렇게 중간 중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이 하트, 조커, 에이 다이아몬드, 이 하트 카드. 그렇죠? 잘 놓고요.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혹시 지나갈 테니까요. 소독해 주십시오. 소독. 소독한 부분에 카드 확인하시고요. 네, 확인하세요. 첫 번째. 네, 좋습니다. 오픈해, 네. 오픈해 주시고요. 첫 번째 에이 하트 카드. 좋습니다.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네. 주머니에서 보겠습니다. 주머니에서. 오픈하시고요. 확인해 주십시오. 네. 맞아요. 마지막 남은 카드 어떤 카드죠? 이 카드를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잘 잡아주시고요. 반 접어주십시오. 네. 뒷면을 향하게 한 번 더 4분의 1 접었습니다. 여기 위에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여기 위에 지금 마지막 카드를 두 번 접어서 4분의 1의 크기 올려놨고요. 이 아래 사이로 보내겠습니다. 꼭. 네, 좋습니다. 마지막 남은 카드. 여기까지. 네, 마지막 카드. 네, 맞아요. 진짜 잘하시네. 네. 젊은 선생님들이 또 잘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뭐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학원들도 있고 대학가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고 배우고 저기 아 우리 할 때보다도 좀 조건이 많이 좋지요. 마술보다 더 환상적인 유난국 오동봉 부부의 인생 쇼는 계속된다.